안녕하세요. 인형새댁입니다. 이번 달에는 인형옷과 커스텀용 인형 파츠를 구매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라비앤님의 티로헤드입니다. 커스텀에서 쓸 수 있도록 노메이크업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걸 구매했어요. 포장이 되게 마카롱 상자 같은데 예쁘게 되어 있네요. 상자를 열어보면 인증서랑 6212헤드 티루가 나왔습니다. 배경이 지금 너무 밝아서 천을 깔고 자세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왕 너무 귀엽죠? 예상대로 볼도 너무 통통하고 입술도 우하고 오므린 것처럼 생긴 게 너무 귀엽네요. 자세히 보면 코랑 귀 부분은 약간 뺀질뺀질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 구매시 주의사항에서 말했던 두께가 얇은 부분의 비침인가 봐요. 이런 거는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뒤통수 부분을 열어보면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자석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 걸림새가 연결 부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감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까 상자에 같이 들어있었던 이런 실리콘 링을 사용해서 퓨어니모 바디에 장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를 바디에 연결한 다음에 머리 뚜껑을 열어서 한쪽이 뜯어진 C링 모양을 사용할게요. 여기 이 콘과 이 목 사이에 끼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끼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이 밀려가 있어도 되나요? 뒤뚜껑을 닫아주고 앞으로 짠 돌리면 짜잔! 피부톤은 조금 얼굴이 밝은 감이 있는데 사이즈는 잘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까 연결할 때 보니까 이렇게 누르면 내려가는데 이거 원래 그런지 아무래도 이 헤드에 있는 이 연결 구멍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이게 개체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원래 이 티로헤드가 이렇게 나온 건지 일단은 이대로 하고 두 번째 리뷰로 넘어가 볼게요. 글립에서 인형 가발을 샀거든요. 3-4인치 헤드용 가발인데 티로헤드에 바로 씌워보겠습니다. 미스틱 바이올릿 색상이고 소바주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가발망에 들어있는 거 사실 이게 뭐 티로용으로 산 건 아닌데 씌워볼게요. 얼마나 잘 맞는지. 안 맞네. 사실 지금 가발용 부착하는 장치가 따로 없어가지고 가발이 고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가발의 모양 자체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황비용이 되고 내리면은 너무 가르마가 많이 보이고 일단은 느낌만 봐주시고요. 안에 디테일은 약간 신축성 있는 천에 바느질로 모헤어를 고정시킨 가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글립에서 산 인형 옷이에요. 27cm 6.1돌용 스쿨룩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5비츠 27에게 입히려고 구매했고요. 종이 위에다가 옷을 전시하듯이 보이게 주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세일러 카라 상의와 치마, 양말, 모자, 팬티까지 같이 들어있는 상품이고요. 크롭탑 형태로 상의가 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구매한 30mm짜리 스트랩 슈즈인데 이 교복에 어울릴 것 같아서 글립에서 같이 구매했어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5비치 27에게 입혀보겠습니다. 기본 벌림손으로 구매했더니 여기 소매 끝에 갖고 걸려가지고 손을 빼서 옷을 입혀야 할 것 같아요. 너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엉덩이가 약간 뒤에가 조금 민망스하게 얘가 골반이 너무 커가지고 허리는 사실 남아서 잠기긴 하는데 치마가 너무 조금 위로 올라가가지고 크롭탑 느낌이 안 나고 너무 야할 정도로 치마가 짧아졌어. 좀더 사실 내려와야 될것 같거든요. 팬티도 한번 입혀볼게요. 이게 27cm용이 맞긴 한데 팬티 의외로 맞는다. 팬티가 있으니까 치마가 조금 짧아도 괜찮아. 너무 야하지 않아. 양말. 오리 나갔어, 입히다가. 그리고 신발은 사실 여기 세트에 들어있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딱잘 맞아요. 양말 신은 채로 있을 때 벗겨질 것 같지도 않고 좋네요. 헤드는 제가 옛날에 커스텀했던 되게 보면 첫 커스텀 헤드거든요. 짠! 5비치 17 헤드까지 넣고 모자를 씌워볼게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5비츠 23 바디 같은 경우에는 5비츠 27이랑 사실 이런 관절의 모양이나 조형성 같은 게꽤 비슷한 편이거든요. 반면에 5비츠 24 같은 경우에는 버전 2다 보니까 관절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고 조형성에서도 꽤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허벅지 안쪽으로 이 오므러지는 모양이라든지 완성도는 버전 2인 5비츠 24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리뷰는 추아이에서 구매한 브라이스 옷들입니다. 지난달에
플레어를 받아놓고 단벌 신자 마냥 디폴이상만 입혀놓기 미안해서 여러 벌을 사봤어요. 먼저 세일러문 맨투맨 티셔츠부터 입혀볼게요. 상의만 입혔는데 벌써 귀엽다. 짜잔. 레이스 망사 디테일이 있어서 되게 귀여운 여성스러운 맨투맨 같은 느낌이고요. 핑크색 치마는 꼭 이 세트가 아니어도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양말은 이거만 샀는데 하늘색 양말을 사은품으로 같이 받았어요. 양말이 생각보다 되게 잘 안 찢겨져. 너무 귀엽죠? 클레어 볼이 핑크핑크해가지고 색깔이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 의상은 데님 원피스를 입혀볼게요. 토끼 인형 담겨있는 레이스 옆가방이랑 양말인데 사실 이것도 같이 주는지 몰랐거든요. 짠! 글립 의상은 뒤에 여밈 처리가 다 똑딱이로 되어 있는데 추아이에서 직구한 의상들은 다 찍찍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양말 신기는 게 제일 그런 것 같아. 클레어 지금 두 번째 옷인데 뭘 입어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인형이 인형을 들고 있어. 그러면 세 번째 의상은 이 흰색 스웨터랑 블랙진 센트를 입혀볼게요. 블랙진 생각보다 두껍고 짱짱해요. 얇은 소재가 아니고 생각보다 되게 두껍네. 여기 구멍, 무릎 찢어진 데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옷은 다 되게 잘 맞는다. 짜잔! 시크 도도한 클레어 버전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이 가려지게 롱슬리브 형태로 입는 스웨터고 아까 입혔던 데님 원피스 안에 입혀도 예쁠 것 같고 되게 예쁘네요. 무릎 부분이 찢어진 찌청인데 이 찌청의 매력을 관절 바디가 아니라 살릴 수가 없어요. 보라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가디건을 위에다가 바로 걸쳐볼게요. 중국어 읽을 수 없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되게 시크 도도해서 살짝 할머니 핏 이렇게 입히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여학생 느낌으로 얘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제가 3주 전쯤에 구매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제품 가격이랑 배송비가 다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가격이랑 제품 링크를 달아놓을 건데 헷갈리실까봐 업로드 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적어드릴게요. 벌써 먼지가 장난 아니게 붙었죠? 이런 거야 뭐 물로 씻어주면 되긴 하는데 좀 이염이 잘 되는 바디 같은 걸 따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클레어의 기본 그 갈색 롱부츠가 있는데 걔를 한번 신겨볼게요. 되게 어울릴 것 같거든요. 이 착장이랑 데님 원피스 승리! 아까 티루아트 씌우려다가 실패했던 가발을 오비츠 27 헤드에 씌워보기로 했어요. 교복 모자까지 씌워주니까 원래 가발보다 더 어울리고 분위기가 사는 거 있죠? 클레어는 디폴트 의상인 갈색 부츠까지 신켜주고 나니까 뭔가 여성스러운 느낌과 섹시한 느낌이 함께 공존하는 룩이 완성돼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티루헤드와 퓨어니모 엑스 스몰 바디는 미안해. 맞는 가발도 아직 없고 옷도 블라이스 옷 뺏어있고 볼품없게 나와서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3명을 보여드리면서 3월달 인형옷 타올 플러스 인형 헤드 가발 바디 리뷰 영상을 마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